어제도 많이 더웠는데요. 길었던 폭염은 오늘부터 전국에 내리는 비와 함께 완전히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 중부지방은 장마철과 같은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도 폭염은 끈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목요일 경남 양산과 김해, 전북 정읍은 낮 기온이 37도를 넘어서며 하루 만에 또다시 9월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길었던 늦더위는 금요일 전국에 내리는 비와 함께 드디어 물러갑니다. 우리나라에 유례없는 폭염을 일으킨 티베트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 이 공기가 남쪽에서 태풍이 불어넣는 뜨거운 수증기와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양도 꽤 많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제주 산간은 최대 250mm, 경기 남부와 충청, 남해안은 최대 15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내륙에서도 최대 120mm 안팎의 강수량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오후부터 21일 오전까지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니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전국의 낮 기온도 3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 더 이상 폭염으로 불릴 만한 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부터는 전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20도를 밑돌아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